오케이. 자, 이거를 지금 복습했는데 네가 1.1회 밖에 안 했어. 오케이. 내가 다른 학생들 거를 보여주긴 좀 그렇긴 한데 다들 최소한 6회 이상씩 다시 반복해서 봐. 그치? 오늘 선생님이 채빈이가 시험 친거 받았는데 잘친거 같아? 응?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나? 그새? 이 시험 잘 친 것 같아? 못친것 같아? 모르겠다고? 자, 그럼 보여줄게, 시험지. 잘친것 같아? 못친것 같아? 왜못친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어? 이거 집에서 쓰면서 연습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기부터 볼게요. 아이고, 또 잘못 눌렀다. 자, 알파벳부터 일러 불러줄까요? 오케이, L이죠, L. L. LAKE죠. 뭐라고요?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L은 무슨 소리 내나요? L은 어 소리 냅니다. 오케이. 세 번째 알려주고 있어. 그치? L은 어. 그 다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그렇지. A는 뭐가 된다? A, 에, 아,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졌어. A는 뭐라고? A, 에, 아, 어. 뭐라고? 오케이. 여기서는 뭐가 됐죠?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을 때 소리를 안 내고 심심하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건너집에 가서 이름 물어본다 했죠? 그래서 얘 이름 뭐예요? 그래서 얘가 A가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뭐라고? 레이. 뭐라고요? 오케이. 밥안 먹었어? 배고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그러면 레이. 그 다음에 K는 무슨 소리 내요? K는 무슨 소리 낼것 같아? 그렇죠. 크 소리 내죠.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뭐라고? 에이크 아니고 like. like. Lake. 오케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요? Lake. 나 알파벳. 엠. 자, 지금 채빈이가 지금 모든 발음을 입을 벌리고 하고 있어. 입을 벌리고 발음할 단어가 있고, 입을 다물어줘야 되는 것도 있어. 응? 안 되겠다. 이거부터 한번,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순서대로 하자. 얘는 뭐지? A. 얘는? 자, B는 꼭 입술이 붙어서 떨어져야 돼. B. B. 알겠어요? 지켜야 돼. 그래야지 전부 다 정확하게 발음을 안 하면 나중에 쓰기가 힘들어져. 쓰기 할때 스펠링 알아? 스펠링 쓰는 거? 스펠링 쓰는 거 뭔지 몰라? 알고 있어? 가방이 뭐냐? 가방이 백인데 백을 영어 단어로 쓸줄 알아야 돼. 응?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걸 하려면 각 알파벳이 내는 소리를 정확하게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 B는 V야. 입술을 붙여줬다 떼야 돼. B는 V. B는 V. 입술 계속 붙여서 떨어져야 돼. B는 V. 됐습니까? B, B.
그래서 B야, B. V가 아니고 V 이러면 안 돼. B. 됐습니까? 그럼 얘는 자, C는 양치할 때 E 하듯이 C. E 한 상태에서 C. C. 됐습니까? C. E 한 상태에서 해야 돼. C. 얘는 뭐라고? 그렇지. B. 얘는 뭐라고? C. C. 그럼 얘는 D. D. 그럼 얘는 E. E. 얘는 자, 얘는 입술이 붙으면 안 돼. F.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F. 됐습니까? 얘는 F야. F. 얘는 뭐라고? B. 입술을 붙여서 떼면서 뭐? B. 얘는 자, 입술이 붙으면 안 된다니까? F.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G. G. 꼭 이렇게 소리를 내야 돼. G. 뭐라고? G. 자, 입술 하나도 동그랗게 안 만들고 있어. 자, 뽀뽀할 때 하듯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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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라고? 그렇지, F. 얘는 G. G. 오케이. 다음 얘는 H. H. 얘도 H 할때 이렇게 해야 돼. H. H. 자, 입술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H. H. 다음 얘는 I. I. 그다음 얘는 자, 얘도 입술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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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뭐라고? J. J. 그다음 K. K. 채빈이가 이렇게 말을 할때좀 힘이 없는 것 같아. 평상시에도, 오늘 말고 딴 때도. 그래서 모든 발음을 똑같은 입모양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영어 할 땐. 내가 입모양을 J, 내가 왜 J 하는 걸까? 왜 G 하는 걸까? 글자, 이 입모양을 만들고 이 소리를 내면서 그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소리 내는 방법이 꼭 글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전부 입모양 똑같이 하면 무슨 글자가 무슨 소리 내는지 구분이 안 돼서 알파벳도 정확하게 안 되고, 파닉스도 빨리 못 끝내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K. K. 얘는 뭐라고? J. 자, 처음엔 어렵겠지, 그래. 그치. 버릇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자, 선생님 따라서 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J. 얘는, 아, 얘 말고, 얘는. 자, 얘도 H. H. 자, 영어 발음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야 돼. 왜? 한국말 할 때보다 입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H. 얘는 G. 좀더 동그랗게 G. 얘는 뭐라고? J. 됐습니까? G 할 때하고 J 할 때하고 이 모양이 똑같지. 그래서 둘이 똑같은 소리 갖고 있어. G 소리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둘 다. 오케이. 얘는 K였고, 얘는 지금 소문자야. 자, L은 그냥 L 이렇게 하면 안 되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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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윗니 밑에 여기에, 앞니 뒤에, 앞니에, 혀가 가서 갖다 붙으면서 L. L. 메롱메롱 하듯이,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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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혀가 안 보여. 혀가 보여야 돼. L. L. 자, 에할 때는 혀가 뒤에 있다가 으 하면서 앞으로 쑥 나오는 거야. L. L. 그렇지. L. 오케이. L. 그러면은 자, M. M. 자, 채빈이 버릇이 지금 전부 입을 벌리고 발음하고 있어. 입을 벌릴 때가 있고 다물 때가 있어야 돼. 얘는 M. M.
M. 뭐라고? M.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 L. 그렇지. 뭐라고? L. L. 얘는? L. 그렇지. M. M. 됐습니까? 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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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머리 N 할 때 N. N. 얘는 M. 있어? 아, 오늘 피곤한갑다, 혜빈이. 어,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게, 오늘은.